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에 관련돼서 한번 제그 유튜버 주제와 좀 다른 말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인간관계로 참 어려움과 힘듦, 괴로움, 좀 외로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이 주변에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저도 막, 좀 있으면 40이 다 돼가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참, 인간관계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케이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인간 세계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관계가 마음이 좀 편안치 못하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인간관계를 좀 이렇게 유난하게 하려고 하면은 다양한 방법은 많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게또 있어요. 인간관계가 편하게 하려면은 서로 한쪽이 참아야 된다. 뭐 그런 거는 안 되고, 그리고 서로 상부상조, 서로 상부상조를 할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 있을까요? 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한 10명 있으면 한 2명은 진짜 소중한 사람이고 정말 찐 소중한 사람이고, 근데 진짜 찐 소중한 사람한테는 정말 서로 선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소중하다고 너무 좀 편하다고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안 좋은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막 조언이다 라고 하다가 나중에 조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듣기는 조언으로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말 내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응원과 뭐 에너지를 쓸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럴 수 있겠다. 너 생각이 그럴 수 있겠네. 그런 제스처를 많이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좀 편안하게 갈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왜 인간관계에서 좀 편한 사람을 왜 편하게 대하지 말고 이렇게 좀 선을 지키면서 좀 지키라는 말이 뭐냐면, 인간관계를 잘 지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 사람이 아킬레스건을 알거든요. 아킬레스건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을 알아버리면은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도, 저 아킬레스건은 건들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나중에 서로 파국으로 갈수 있다. 라는 걸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 라는 말이 요즘 들어서 저도 많이 느끼고, 많이 좀 반성하고, 그러면서도 내 자신도 내가 인간관계에서 잘 해왔는지도 한번 되물어봐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부터 내가 인간관계를 잘 지켜왔는지 한번 잘안 됐으면 반성도 하고, 다시 내 자신한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남이 말을 계속 의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남이 이렇게라고 해서 그건 남이 얘기한 걸또 그걸 따라 해버리니까 그 남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삶을 살아야 되고 나다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몰라,
이야기는 할수 있죠. 이야기는 할수 있지만, 내 자신의 삶을 살려면은 내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잘 이끌어 갈수 있는 방법을 뭐 찾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참 쉽지 않죠. 세상 살이가 녹록지도 않을 것 같고, 정말 한 사람이 나를 응원해주고 사랑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배려해주면 살수 있다고 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아무도 없어도 그한 사람이 나를 응원해주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에 참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아킬레스건, 그 사람의 약점, 그거를 말하지도 말고 그냥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야, 오늘 날씨가 괜찮은데 너는 너의 지역은 괜찮니? 너 유튜브는 잘 되고 있는데 넌 어떠니? 이러면서 이런 좋은 얘기가 많으니까 굳이 막 내가 인생을 너보다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인간관계에서는 하지 말할 유형의 몇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도 본인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얘기 안 하고, 야, 나는 너한테 다른 얘기 안할 거야. 그냥 너를 응원하고 사랑하고 배려할 거야.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본인한테 에너지를 더줄수 있고 본인 자신도 행복하게 갈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좀 갑자기 생뚱맞는 얘기를 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그 인간관계잖아요. 부모와의 관계도 인간관계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가족도 타인이고 친구도 타인이에요. 근데 내 마음을 알수 있는 거는 내 자신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내 마음을 잘 알고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가족도 타인이고 부모도 타인이고 친구도 타인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알고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인간관계를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